그래서 오늘도 나름대로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게 또 생방송 좋습니다. 그래서 이 IT 보안 분야에 대해서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보안 분야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 이야기하고 요것만 이야기할 순 없잖아요. 요거는 이제 밤샘 이야기할 거고 IT 보안 주제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카페나 저한테 강의 듣는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에킹 분야로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직은 이제 모이에킹 분야라고 하는 것들이 뭐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일 좋은 방법들은 많이 해보는 거죠. 이게 뭐 책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유튜브나 제가 이제 공개하는 그런 것들 기반으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모이에킹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바일 해킹하고 이제 웹해킹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웹해킹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취업할 때도 요거를 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언제 했냐면 제가 취업이 2006년도 정도에 제가 했죠. 2006년도 말에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기 때는 정말로 이제 웹해킹밖에 없었어요. 모바일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모바일 해킹은 언제였냐면요. 한 2010년도? 아, 이 정도부터 이제 모바일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컨설팅 쪽에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 이때 당시에는 그냥 웹해킹 하나만 있으면 취업이 된다라고 할 정도였어.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취업할 때는 쉬웠죠. 쉬웠죠. 지금 보면 재수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사실 쉬웠어요. 그냥 학원에 가가지고 한 4개월, 5개월 딱 배우면은 웹해킹 그냥 어느 정도 딱 하면은 정말로 다 취업이 되곤 했었어요. 제 후배들도 그랬고. 제 후배들도 한 1, 2년 사이에는 그렇게 많은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웹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국내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 한 2000년도 초, 한 2001년도, 2002년도 그때부터 이제 컨설팅 회사, 모이에킹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컨설팅 회사들이 우리 국내에 뭐 이렇게 자리 잡고 했을 때가 거의 이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A3 Security 같은 경우나 뭐 그다음에 여러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STG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초창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로 이제 모이에킹 컨설팅 업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됐겠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것들 질문 중에 뭐냐면은 이런 분야들을 할때 이제 정말로 이제 수동으로만 이제 진단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수동이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말하는 이제 수동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동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사람의 손으로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매뉴얼 정도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매뉴얼 진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동 진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냐 아니면 자동 진단을 가지고 진단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완전하게 수동 진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수동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손으로 하나의 그런 전달값이나 야 우리가 이제 뭐 파라미터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응답값이 리스판스 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왔을 때 그거를 사람의 눈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진단하는 것들이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수동 진단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제 이제 객관 제 주관적인 이제 그런 생각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웹해킹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웹해킹에서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 이제 프록시 서버를 제일 많이 사용하죠. 이때 프록시 서버를 사용할 때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버프 스위터라고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피들러라고 하는 것들이나 뭐 사람의 각각의 분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한다. 뭐 이렇게 하죠.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프록시 서버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이에킹 할때 거의 뭐 계속 켜놓고 하죠. 얘는 이제 모이에킹 하는 동안에, 진단하는 동안에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 앱니다. 대표적인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가 정의하는 이제 수동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이것도 하나의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도구가 없으면은 사실 진단하는 것들은 힘들죠. 야, 이 도구를, 그러면 나를 그러죠. 야, 요거 도구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자동 도구인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 안에 이제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버프 스위터라고 하는 것들은 스위트잖아, 스위터. 그 다음에 이제 피들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동 도구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냐? 당연히 사용해야죠. 이 안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수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수동 진단을 하면서 이제 자동 진단을 할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죠. 이거를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프로그램을 되게 잘해. 나는 해커야. 화이트 해커야. T도 여기 화이트 해커라고 적혀있죠. 화이트 해커. 이번에 만든 건데 이게 T가 화이트 해커 되냐? 화이트 해커. 그래서 나는 화이트 해커야. 나는 자신감 있잖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직접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도구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되게 이제 취약점 진단 도구라는 것도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취약점 자동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저는 되게 이 취약점 자동 진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활용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런 취약점 자동 진단을 돌리면은 네트워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네가 스크립트 키드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자꾸 사용하면은 이제 수동 진단을 역량을 강화시키는데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라고 또 이야기를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분들의 의견들도 뭐다 맞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취약점 잔돈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매뉴얼 진단이라고 하는 이 수동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번 예전에 생방송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수동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 이게 모든 사이트 이게 그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 중에서 사실은 샘플 분석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샘플 분석. 우리가 아무리 파라미터 값들을 자세히 본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페이지들을 다 하나씩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내 모든 페이지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약점 자동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나는 전수적으로 진단을 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취약점 자동 진단을 활용을 하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업무들이 조금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사실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 수동 진단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동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학습할 때는 꼭이 자동 진단 이거는 뒤쪽에서 제가 더 조금 뒤에서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 학생들은 또 자동 진단을 많이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이따가 뒤쪽에서 더 이야기할 건데 이 모이킹이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 이제 수동 진단이라고 하는 매뉴얼 진단이라는 부분과 취약점 자동 진단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는 업무들이 사실 모이킹의 전반적인 거거든요. 이 웹패킹하고 이제 모바일 해킹이랑 한해서 그런데 이게 업무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아지고 사실 서비스도 많아지고 유형도 많아지고 뭐 여러분들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웹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뭐 PHP하고 뭐 JSP 환경으로 이렇게 구성된 이런 개념보다도 더 확장이 됐잖아요. 굉장히 이제 서버리스 환경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리스 환경도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API 서버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JS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node.js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vue.js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React라고 하는 형태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서버하고 이제 풀스택 개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들이 줄어들지 않고 굉장히 모바일 형태로든 웹 형태로든 굉장히 빨리빨리 서비스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되면서도 더 빠른 속도로 현재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IT 분야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들이요. 이렇게 분리가 점점 되고 있어요. 분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형태의 모이킹에서 수동 진단으로 이제 좀더 자세히 이렇게 하나의 사람의 손으로 보는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한 취약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는 시스템 해킹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하는 것들 형태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어떤 특정한 취약점을 계속적으로 파고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샘플 분석에서 내가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항목들, 꼭 점검을 해야 하는 항목들, 아니면은 취약점 자동 진단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을 아무리 해도라도
다볼 수는 없습니다. 취약점 자동 진단으로서만 할수 있는 부분의 파트에 대해서는 저 진단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다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원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요를 하는데, 그래서 요와 여기에 있는 이런 업무들을 많이 이제 분리를 시키게 되는 거죠.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취약점 자동 진단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인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예, 큰 기업 같은 경우. 예, 계열사 진단이나 아니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쪽. 뭐 통신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게임사도 그렇고, 요거를 잘 다루는 사람들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이요. 네트워크에 문제가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자동 진단이라고 항목들이 각각의 각각 도구들마다 틀리지만은 이걸 다루는 항목들이 수백 가지거든요.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뭐 몇십 개가 아니야. OWASP 탑10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10개 항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요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가 대그룹으로 10개를 만든 것이고, 이 안에 OWS 그 가이드, 상세 가이드를 보면은 얘도 수백 개야. 수백 개입니다. 그것이 이제 취약점 자동 진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업무들을 이렇게 분리가 시켜가지고 이런 인원들을 별도로 뽑아서 정말로 무식하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서 걸러낸, 한마디로 취약점이 돌출된 것을 모두 패치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게 돼요. 이런 업무들 정말로 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취약점 한동 진단의 기준에 맞게 계속적으로 그 서비스들의 보안들을 계속 개발자들하고 운영자들한테 너 패치하고 나면 이행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행 점검해. 그러면 점검이 다, 여 뭐야, 다시 얘 돌릴게. 나오나 볼까? 그래서 돌려. 그 다음에 이제 야, 패치 안 됐어. 다시 이행 점검해. 이런 식의 반복들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이킹이라고 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꼭 수동진만 하는 것들은 아니다. 예, 수동진만 하는 것들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수동진단으로 꼭 해야 하는 파트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요. 여기서 도출되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또 수동진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취약점 자동 진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무슨 AI 기반의 취약점 자동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도 요즘 뭐 머신러닝 이용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솔루션들도 조금 나오고 점점점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해킹 대회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뭐 CTF도 이제 이렇게 AI 이용한 해킹 대회 CTF,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기네들이 보안을 하는 이런 대회들도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런 형태를 하더라도 사실 수동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모이해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화 공격 같은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수동 진단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항목들은 뭐냐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인증 처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증 처리 미흡 부분. 요거는 이제 취약점 진단, 그 자동 진단을 어느 정도는 골라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이 인증 처리 그 미흡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 같은 게 뭐냐? 어떤 정상적인 어떤 비즈니스, 예, 정상적인 어떤 프로세스 내에서 어떤 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공격들의 어떤 그 버그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떤 다른 사용자의 어떤 게시물들을 내가 수정을 하는 것들이 어떤 취약점들이 발생을 할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인증 처리 미흡할 때.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사용자의 수정 페이지를 수정 그 뭐냐 하려고 한다면은 전달되는 어떤 파라미터 값들을 하나씩 그 프로세스 내에서 수정을 해 나가면서 내가 사람의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중간에 만약 얘가 비밀번호나 그런 것들을 또 재확인하는 과정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뭐 멀티 채널 같은 경우는 그런 많이 멀티 인증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프로세스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변수사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취약점 자동 진단해서 모든 것들을 자동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을 뭐 계좌 정보들을 내가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번호를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떠한 불특정한 어떤 아이디 값들을 내가 수정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메소드 값들을 하나씩 내가 수정을 해 나가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수동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취약점 자동 진단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는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화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킹 같은 경우는 꼭 수단 진단만 하는 것들은 아니다. 분명히 취약점 자동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들이 있다. 하지만은 또 반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취약점 자동 진단으로만 모이킹 수행 가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그냥 막 돌려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어렵죠, 사실이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그 정해진 것들이 있냐? 사실 정해진 것들은 없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개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익혀두시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익혀두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진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취약점 진단 도구 같은 경우에도 오픈독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학생일 때 어떤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어떤 교육기관이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어떤 아쿠네틱스 같은 경우나 앱스캔 같은 경우나 그렇게 실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 같은 걸 미리 경험을 한다면은 베스트죠.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사실 파트너십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OWASP에서 나오는 그런 오픈 도구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이제 취약점 자동 진단 도구, 특히 이제 칼리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진단 도구들이 이제 있죠. 특히 뭐 네서스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아마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닉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OWASP의 그런 잭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런 자동 진단이나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렇게 있고, 이런 도구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죠.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이것들이 실무에서 정말 사용하냐 아니냐 따질 때가 아니죠.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사용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요거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두 번째 정말로 꼭 취약점 분석만 하는 건 아니다, 이거하고 아마 뒤에서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하면서도요, 어떤 도구들을 꼭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못한다, 이거를 판단할 때는 아니에요. 학생 입장에서 충분히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취약점 진단할 때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경우나 좀 이것들을 알고서 사용해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도구를 활용할 때 내가 서버나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냐, 얘가 꼭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실무에서도 똑같습니다. 얘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에 따라서 내가 취약점 자동 진단을 꼭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취약점 진단을 돌렸는데 서버에 어떤 패턴들을 되게 많이 입력을 해가지고 얘가 엉망진창이 된다, 게시판이 엉망진창이 된다거나, 아니면 서버가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들이 발생한다, 아니면 이제 정말로 일반 그런 고객들이 작성했던 것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약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작성한 게시물을 막 마음대로 지우고 있다거나 막 이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큰일 나죠, 실무에서도요. 이런 것들을 학생일 때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망가뜨리셔야 돼요. 학생 입장에서, 취업 준비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취약점 진단 도구란 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보고, 정말로 이게 실무에서 혹시나 자기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기록해 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많이 망가뜨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옵션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옵션들을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시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공격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로그 파일들을 보셔야겠죠.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패킷 분석을, 와이어샤크를 켜놓고 패킷을 같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패턴 같은 걸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은 얘가 나중에 이제 수동 진단할 때, 수동 진단, 이게 모이킹이죠. 수동 진단 모이킹을 할때큰 도움이 돼요. 정말. 저는 아직도 제가 텍스트 파일로 십몇 년 전에 테스트했던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뒤져보면은 pattern.txt라고 제그 뭐냐, 그 컴퓨터에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뒤져보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언제냐면 십몇 년 정도에 제가 학생일 때 정리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실무에서 Ctrl-C, Ctrl-V 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패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수동에다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그것들이 다 달라요.
도구마다 닉토도 그렇고 AWS 잽도 그렇고 메타스플로이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취약점 도구의 그런 로그 파일들이 생성한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SQL 맵 같은 경우에도 뭐 웹패킹 할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꼭 사용하지 말라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수동 진단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SQL 인젝션이라는 것이 있고 확실하다 싶은데 내가 이걸 수동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정보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결과들이. SQL 맵을 활용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고객들하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자동 진단, 예, 취약점 자동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생 때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런 것들 도구 같은 경우에도 있는 거 아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진단할 때 나는 다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잘안 해. 이것도 의견도 맞다라는 거죠.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시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그때는 자기가 얼마나 그 도구들을 활용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이 피곤할 수가 있고, 그죠? 시간들을 더 절약할 수가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그또큰 거는 뭐냐면은 사실 모이킹 할 때는 대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큰 아주 아주 정말 큰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아주 정말 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로 그냥 한 몇백 대 정도의 수준의 몇달 동안 정말로 몇달 동안 고객사의 몇백 대를 점검을 특정한 시간 동안에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많다고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도메인 같은 경우에도 한 10개 내외 아니면 한 20개 내외 뭐 그렇게 진단하게 되는 건데 보안 담당자가 된다. 근데 그 보안 담당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회사가 생각보다 큰 회사야. 뭐 통신사야. 게임 회사야.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야. 이럴 때는 몇백 개가 아니고 몇천 대야. 서버가 굉장히 몇천 대인데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시간 내에 정말로 1년 사이클 아니면은 이제 분기별로 사이클로 얘를 진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그것들을 나중에 전수 진단을 할때 정말로 자기가 수동으로만 할 것이냐, 요거 고민하시는 겁니다. 자동 진단 도구라고 하는 것들이 적합한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도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법이나 아니면 여러 그런 코업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들어 간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도구를 좀 만드는 때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회사에 뭔가 적합한 환경에 좀 이렇게 적합한 도구들을 좀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또 프로그램을 많이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 진단과 수동 진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예,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이킹이라는 것이 꼭 이제 취약점 분석만 하는 거냐? 이제 웹패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거냐? 예,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기 전에 혹시 여기 대해서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 예, 시간이 되니까 또 시청자 수가 쭉 줄어들고 있네요. 자, 뭐 요거는 제가 잘라 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공개로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할 겁니다. 예. 자, 질문 사항들 좀몇개좀 볼까요? 보고서요. 네, 보고서에 관련된 것들은 뭐 나중에 한번 주제를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제 뭐 후에 또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중간에 IT 보안이나 이런 것들 뭐 진로나 아니면 기타 같은 거 질문이 있으면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이킹이라고 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뭐다 어느 정도 좀 적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서 말했던 모바일 해킹이나 뭐 웹해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당연해요. 이거는 이제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취약점 진단과 관련된 부분들만 우선은 이야기를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IoT 근데 저는 이제 IoT는 거의 제가 이제 몸담고 있었던 그 대기업 쪽에서는 이제 IoT 진단을 그때는 했었고, 사실 이제 컨설팅 입장에서는 밖에서 이제 고객 서비스 대상으로는 할 기회는 많이 없었어요. 저는 그 전에 이제 IPTV 관련된 부분들을 했었죠. IPTV 해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 해킹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진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제가 컨설턴트를 안 하고, 이제 뭐 금융권이나 그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 IoT 해킹이나 뭐 자동차 해킹이나 그런 트렌드, 뭐 블루투스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 해킹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뭐 솔루션 해킹이나 보시면 돼요. 예, 솔루션도 이제 포함이 되기는 거죠. 사실 이제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해킹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취약점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 해킹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이 뭐 있냐라고 하냐면은 사실 이제 소스코드 진단이라고 하는 파트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취약점 진단이라고 하는 파트들도 안에 들어가기지만은 이전 모의 해킹 방식과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소스코드 진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소스코드 진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소스코드를 보고 그 다음에 후에 취약점 여부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이제 지금이 아니고 예전부터죠. 예전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진단원이라고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든지 기술을 조금 파트로 이제 진로를 선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단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취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파트로 이제 이렇게 좀 진로 커리어를 좀 가져가시는 분들은 ISMS 뭐 PE 심사인증원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가져가는 거죠. 물론 이제 두개다 이렇게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욕심쟁이, 아, 욕심쟁이죠. 아, 선택을 뭐야? 내가 기술을 할까? 아니면은 관리를 할까? 에, 아니면 이제 나는 다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소스코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소프트웨어 진단원도 이제 필수 사항으로 뭐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전부터 이제 모의해킹 인력들이 좀 많이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의 이제 컨설팅 업무이기 때문에요. 근데 소스코드 진단 같은 건 이전처럼 이제 모의해킹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고 말대로 소스코드를 먼저 보게 돼요. 이게 화이트박스 형식으로 먼저 이게 보고, 얘 같은 경우에도 수동으로 한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위에 거좀 수동으로 하는 경우들도 뭐좀뭐 일부는 있긴 있습니다. 좀 많이 없다면은, 예, 파일 개수가 많이 없다면은 뭐 수동으로도 이렇게 쭉쭉쭉 소스코드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골라낼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완벽하게 다 이제 자동 진단으로 먼저 이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소스 코드 진단 같은 이제 포티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로. 모르겠다. 모르겠다. 뭐래요? 스페로. 한국 거니까 스페로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외국산, 예, 외국산에서 그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굉장히 제그 대표적이고 저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쪽으로 한국에서 이제 개발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부터 이제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안전하게 사용하신 분들은 또 포티파이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우선은 자동 진단을 하고 난 뒤에 후에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모의해킹 방식으로 또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소스코드의 그런 결과들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패턴 방식이거든요. 이게 위에 있는 이제 취약점 진단 도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진단 결과들을 보면은 뭐 수백 개, 뭐 수천 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진짜 취약점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낼 때는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한 번씩 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예, 그런 과정들을 거치듯이 이 소스코드 진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포티파이나 스페로나 이런 것들을 돌리면 굉장히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 취약점인 것은 아니거든요. 오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보통 이제 오탐이란 말은 보통 싫어하죠. 예, 개발자들은 싫어하고, 과탐이라고 하죠. 뭐 다른 건 다른 말이 아닌데 사실 그렇죠. 과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과탐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모의해킹 방식으로 현재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하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소스코드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미리부터 공부하기보다는 소스코드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취약점들을 골라내고 특정 취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시큐어 코딩할 것이냐, 이게 시큐어 코딩이거든. 어떻게 시큐어 코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수정, 그 소스코드를 수정을 한번 해보고 진짜 이런 함수들을 사용했을 때 방어가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돼요. 예, 학생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도 만약 이게 특정한 진단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만약 안 나와, 결과들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한국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한국산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의 설정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외국산 같은 거 솔루션들을 사용해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퍼포먼스 관점에서는 외국산이 더 좋다고는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한국의 그런 거에 맞게 또 커스터마이징 하려고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좀 종철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맞게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패턴 방식으로 이제 골라내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이게 슈퍼 코딩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내에 어떤 주민번호가 이제 포함됐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원하는 패턴들이 혹시나 들어가 있으면 얘는 취약한 거다. 그리고 서비스마다 개발자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코딩하는 패턴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것들 함수도 쓰는 방식들도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이제 하는 흐름들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소스 코드 안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파이썬으로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패턴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있고요. 정대현님 말씀한 대로 요거는 좀 상황마다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재님 말씀대로 이제 스크립트 언어 같은 거나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 이게 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이썬도 포함되지만 HTML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도 막 분명히 포함이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스크립트 언어죠. PHP도 어떻게 보면 뭐 스크립트 언어, 우리가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에 관련된 이런 스크립트 언어인 것인데, 뭐 C 언어가 좋냐, 먼저 하냐, 뭐 이런 것들. 이게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스템 해킹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코어 우리가 커널 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킹이나 이런 공부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C언어나 이제 시골고 같은 경우를 더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예,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그걸 공부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우리가 이 시큐어 코딩 금방 이야기했던 시큐어 코딩이나 소스 코드 진단을 했는데 금융권으로 만약 그런 것들이 많이 가거든요. 금융권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쪽으로 가는 것인데,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레임워크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그 안이 다 C++로 되어 있어요. C언어 이제 C++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코어 같은 경우는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겉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들, 그것이 바로 이제 자바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자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플랫폼처럼 이렇게 제공을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돼 있어요. 그래서 코어 같은 경우는 다 C하고 C++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큐어 코딩 할 때는 C++ 언어하고 자바 쪽 JSP하고 자바하고 다 해요. 다 합니다. 소스 코드 진단 그런 금융권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서비스들을 경험을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또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파이썬으로 돼 있는 데도 있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파이썬 코드들이 또 이제 그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소스 코드 진단을 하면서도 되게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특정 코드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들어가서 진단하지 않는 이상 그냥 어설피 듣는 거죠. 야, 이쪽 회사는 이제 공공기관인데 보통 이제 자바로 됐다거나.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자바가 아니에요. 이게 자바가 아니야. 준 소스 코드를 보니까 다 C++인 거야.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로 그때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스탠다드 시큐어 코딩 같은 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탠다드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을 스탠다드 시큐어 코딩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서트 쪽에서 나온 거죠. 이런 것들 서트. 그래서 서트 쪽에 서트의 C++ 코드 뭐 코드 스탠다드 아니면 자바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시면은 또그 스탠다드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번역본은 한국어로 나와 있습니다. 번역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다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았죠.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사실 그거를 완벽하게 알았으면 좋았는데, 물론 이제 기간 내에는 뭔가 개발자들하고도 대화하고 개발자 교육도 시키고 뭐뭐 하면서 정말로 힘들었긴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했습니다. 예, 어떻게든 했어요. 예, 그래서 특정 언어를 뭐를 해야 한다. 예, 이거는 상황마다 프로젝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 프로젝트마다.
네, 맞아요. 네, 저는 아, 요즘 따라 우리가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화면에 댓글들이 잘안 보여요. 여러분들 정말로 관리 잘하셔야 확대해 가지고 와야지. 예, 전동현님 말씀하신 대로 SQL 인젝션에 에스케이프 함수 같이 이렇게 했듯이 그거는 이제 스크립트 함수. 우리가 이제 PHP 같은 경우나 이제 뭐 JSP 같은 거다 스크립트 언어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이스케이프 처리해라 이런 거 했듯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취약한 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그 취약한 함수로 보통 취약한 함수로 쓰고 있냐 쓰고 있지 않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썼던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들을 뒤에서 이 아래쪽에서 이제 프리하게 이제 비할당 시키지 있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방 알려줬듯이 그 스탠다드 시큐어 코딩 보시면은 C 언어 시큐어 코딩이나 자바 시큐어 코딩 뭐 그런 것들이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냐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보통 나오는 그러한 시큐어 코딩 보안 진단 가이드 있잖아요. 그게 다시 그 스탠다드를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들을 좀 많이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아실 거고. 자, 여기 뒤에 거 아래 거는 좀 돈 아직 돈 이야기 안 나왔어. 야, 이게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요. 예, 좀 참으세요. 야, 돈 이야기 해야지. 돈 이야기를 또 기다리고 계셨군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 예, 질문들이 많잖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제가 좀 많이 그 뭐냐 많은 것이 좀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물리보안 관련해. 예, 물리보안들이 잘돼 있냐 안돼 있냐 이것도 합니다. 사실 물리보안이 잘돼 있냐 안돼 있냐는 사실 이 모이킹에서 우리가 취약점 분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모이킹 인력들이 해요. 뭐냐면 이거는 사무실에 침투를 해서 USB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특정 문서를 탈취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 물리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안 활동 같은 게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실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보안 활동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난 뒤에 보통 이제 그 위에 책상 같은 데 보면은 문서 같은 게 하루 일과 같은 거 이제 특히 이제 재무팀 같은 경우나 이제 마케팅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정보들이 포함된 그런 문서들이 있겠고 재무제표는 이제 회사 정말로 중요한 재무제표들인데 사실 이렇게 퇴근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돌아봐요. 정기적으로 돌아봅니다. 저는 그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USB나 외장 하드 같은 경우도 그냥 사무실 위에다 올려놓고나 가시는 분들도 있고 컴퓨터를 이제 안 끄고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의 특정 문서들 같은 경우에도 파쇄를 해야 하는데 그냥 넣거나 아니면 식원 장치에다가 뭐안 넣거나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보안할 때 이게 경험이 어떤 거냐면 접근통제 앞에 이제 아래 이제 이렇게 태그 같은 거 이제 달고 가잖아요. 태그 같은 거 이렇게 찍고 이제 통제를 이제 그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 뒤를 이제 은근히 뒤에 외부 업체인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외부인 것처럼 따라가는데 그걸 통제를 하냐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도 그냥 나는 이렇게 타고 난 뒤에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사무실 들어갈 때까지도 누군가가 앞에서 이제 통제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직원들이 너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사무실에다가 그냥 USB 딱 꽂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USB가 이제 악성 코드처럼 이제 백도어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USB에 그냥 꽂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안 물어보지만 여러분들 그 회사 다니시면서 혹시나 그 특히 이제 외부 업체들이 좀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협력 업체들이죠. 협력 업체들이 있는데 안 물어봐요.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누구신가 누구 찾으러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건데 그냥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외부 업체 그러면 손수 문까지 열어줍니다. 손수 문까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딱 대고 있고 이렇게 분명히 뭐 직원 이렇게 이렇게 담당자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밖 가다가 화장실 가다가 이렇게 열어주고 가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보안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예, 어떤 경우는 이제 CCTV에 걸리지 않게 가라는 이 보안 담당자의 그 조건이 하나 달려가지고 정말로 땅 파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땅 파가요. 진짜로 땅. 여러분들 군대에서 정말로 이렇게 기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 기어가는 게 공장이나 그런 데서 있잖아요. 그래서 CCTV를 최대한 안 들키고 그 안에 있는 그 회사 안에
그 무선 AP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무선 AP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되게 많이 점검을 했는데, 이거는 그 무선 AP의 어떠한 그 크랙을 하는 목적들도 있겠지만은, 협력 업체들이 가지고 온그 무선 AP 공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점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 뭐냐, 이렇게 아무리 담벼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선과 관련된 통신들은 그래도 적어도 한뭐 요즘은 이제 신호가 세죠. 예전에는 좀 신호가 약해가지고 담벼락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신호가 생각보다 센 편이라서 한뭐한 20m, 30m, 20m 이 정도도 분명히 잡히죠. 50m까지 잡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더 넓게도 잡힌 적이 있어요. 정말 신호가 센 애들이냐. 그러면 이제 회사는 처쪽인데 그것들을 밖에서 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신호를 탐지를 해가지고 키크랙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무선 AP인 것이죠. 그래서 뭐 여의도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선 AP 그 와이파이 그 IPS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WIPS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아무튼 협력 업체들이 그냥 무작위로 가져와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나 그런 데서 이제 막 일을 할때 무선 AP 공유를 그냥 막 마음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협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있는 어떤 개발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PC들이 이제 무선 AP 때문에 뚫리냐 안 뚫리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영역들은 아닌데, 뭔가 좀뭐 이렇게 물리보안과 관련된 그런 것들 파트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모이킹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실제 어떤 특정 환경에서 얼마만큼 시스템을 침투할 수가 있냐,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다가 그런 특정 환경에다가 일부러 어떤 취약한 환경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요. 취약한 환경. 실 환경하고 똑같이 만드는데 거기다가 특정 환경들을 막 구성을 합니다. 일부러.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들이 다양한 도구들이나 아니면 공격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공격 코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냥 시스템 침투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 이제 블루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작위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패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금방 제가 위쪽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러한 패턴들도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T 공격이나 그런 수동 진단할 때도 특정 패턴들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로그들을 통합 로그 시켜가지고 걔를 나중에 이제 어떤 특정 공격 패턴의 시나리오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솔루션에다 이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좋은 것이 뭐냐. 나중에 이제 IPS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APT 공격 그 차단 솔루션이나 그런 데다 반영을 해놓으면은 실제 범죄자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런 패턴들이 들어올 때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솔루션들이 모든 공격들을 다 아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에커 인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공격을 다 해봐. 다 해봐. 근데 모든 공격들이 수동으로만 진단한 게 아니고 정말 이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이제 자동 도구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네, 활용합니다. 그 모의 침투라고 한게그 우리가 모의 킹이나 모의 침투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이제 단어들을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막 그렇게 구분지려고 하는데, 모의 킹이 모의 침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의 침투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제 시나리오 기반의 이제 모의 킹이냐 이제 모의 침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프로젝트가 어떤 유형이냐, 담당자가 어떤 형태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취약점 분석만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밖에서 이렇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디도스 같은 거 모의 훈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악성 코드 배포 모의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모의해커 인력들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보안관제에서 보통 많이 하죠. 보안관제 쪽에서 이러한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악성 코드 자동 배포 모의 훈련 솔루션들도 요즘 만들었죠. 예전에는 이제 없을 때는 이제 모의 해커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근데 이제 디도스 모의 훈련이나 악성 코드 배포 모의 훈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고 당장 하라고 했을 때
어떤 도구들을 활용하면 될 것인지, 어떤 취약점들을 활용하면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하게 돼요. 뭐 미리 고민해봤자 뭐 답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항상 이제 그 긴장감이 돌때 이제 엔돌핀이 발생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바짝바짝바짝 나오죠. 그래서 그때 닥치면은 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뭐 학생 때다 해야 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미친 거죠. 이런 인원들이 있으면은 저희 회사 와요. 저희 회사에서 모셔오죠. 다할수 있으면 당연히 모셔오죠. 네. 자,